함재 팀장, 자, 뭐 혹시 뭐 리뷰하실 종목 있다면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장 간판주 종목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리뷰해드릴 종목은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고점 대비 한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LG 이노텍이 시장에서 많이 저평가로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금도 이제 신규 매수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LG 그룹주들이 이제 뭐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협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만큼 뭐 아이폰 기대감도 있어서 LG 이노텍 뭐 꾸준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이제 동국제강인데 뭐 최근에 이제 철강 관련 회사들이 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연초 이후에 국내 건설사에서 뭐 이런 철강이라든지 이런 철근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철근 판매량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뭐 이익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봉영강이랑 냉연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두 제품 역시나 뭐 판매가 많이 돼서 뭐 가격 인상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2분기도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굉장히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070억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이런 판매 단가 인상이라든지 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철강업계 지금 굉장히 좋은 이유가 또 중국의 감산 영향인데 이 감산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2월에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기오염이 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을 하다 보니 이제 철강 쪽에서 많이 감산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좀 많이 규제가 나오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의 최대 철강사 바오산이 실제로 하반기 생산량을 대폭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뭐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반사 이익이라든지 뭐 이익 스프레드 확대되는 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잡아서 좀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철강사들 그러면 뭐 대형주 중소형 관계없이 다 당분간 좋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전반적으로 뭐이두 회사는 당연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분기 영업이익이 2조를 기록을 했고 2분기에 3분기에도 2조를 기록할 거라는 지금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소형사도 그렇고 철강 업계가 지금 하반기까지는 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창원 차장께서는 자, 리뷰하실 종목 해주시면서 내일장 간판주도 말씀해 주시죠.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2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신성 데이터 테크입니다. 네. 다행히 요 며칠 흐름이 좋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와 2001년 당시에 버블 관련된 이슈가 아닌 이상은 신고가 경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놓였다고 봅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종목들 중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기업이 현재 시장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이고 실적 또한 무난하게 나오는 기업이라면 신고가 경신 가능성은 더더욱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장중 움직임이 3거래일 전에 한10% 정도 나오면서 19,000원 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지금 이 기업이 보이고 있는 실적과 산업 전망 모든 것이 신고가 경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1차적으로 22,500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시고요. 해당 가격대를 넘어가면은 25,000원까지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오늘은 영화금속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치 테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문을 제조하는 기업이긴 하나 사실상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 네. 재무나 실적은 그리 좋지 않은 기업이지만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상당히 많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시장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테마입니다. 참고로 그렇죠. 테마의 핵심은 정치 테마고 정치 테마에서도 가장 꽃은 대선 테마라고 하는데 해당 종목은 지금 대선 테마 종목으로서 엮여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한 의원이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모두 다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영화금속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관련 의원의 지지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 나온 기사에서는 여권과 야권 모두 통틀어서 지지율 1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선까지 흐름이 많이 남아있죠. 또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7월 중순부터 많이 밀렸습니다. 당시에 밀린 이유는 시장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지금 올라갈 때 보시면 양봉이 큰 게 많이 보일 거예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거죠.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그 폭이 너무나 빠르게 가파르게 나온다는 점에서 힘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연봉인데 연봉상으로 사상 최고가가 3,435원입니다. 지금 약 2,500원 수준이지만 테마가 강력하죠. 시장도 결코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 경신도 이번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을 3,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테마주라는 게 그야말로 테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관련 후보가 낙선을 한다거나 네. 네. 또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났을 때까지 이렇게 오래 볼 그런 종목은 아니겠군요. 그럼요. 대선 네. 결과가 나오면은 그 전에 이미 빠질 것이고요. 네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흔히 말하는 흥행몰이가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금속, 자 정치 테마주로 지금 엮여 있습니다. 지금 어제 13% 이상 급등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 재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